지금 신분이 이쁜다고 쉬셨어요? 네, 충분히 쉬었죠. 근데 유튜브 새로운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모았거든요, 지금 페이지 올리려고. 네, 유튜브 이제 우리가 너무 음악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. 팬분들이 좀 쉽게 힐링할 수 있는 연출도 편하게 찍고 편하게 보고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어떻겠나. 힐링 컨셉? 네. 해외 콘텐츠랑 국내 콘텐츠를 좀 나눠가지고 이게 뭐지 싶으면 사실 보게 되더라고. 나는 그걸 좀 패러디하고 싶은데 패러디 괜찮은데? 영어 같은 거 짤이나 영어 앞에 놓은 거 있어. 파벼 보셨어요? 파벼? 파벼? 봤어요. 지금 초반 녹았어요 지금. 이거 보셔야 돼요 진짜. 그게 뭐예요? 2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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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약간 그런 품질이력으로 그 이제 조상님들 안 좋은 선생 모셨으면은 뭐 후손들한테 막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나도 2장 해봤어요. 세구 우리따리? 내가 새만금? 새만금 사업 그쪽에다가 땅을 택인가 주고 있었어요. 네. 언제쯤이에요? 2007년? 어, 엄청 오래됐네요. 2007년이에요? 근데 나는 설명을 안 다 모르겠어. 내가 산 거는 섬이야, 섬.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 섬이 있고 이쯤 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감척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나는 이게 금방 되는 건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내 땅 보려고 부안 군수님인가 시장님인가랑 택시를 탔어. 네. 거기는 어디예요? 아, 거기는 아직 안 됐어요. 내가 그러니까 받아. 내 땅 받아. 아직 받아. 아직 감척이 안 된 거야. 베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네, 지금. 근데 이게 뭔가 땅을 엄청 비싸게 샀는데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팔았지. 아, 팔았어요? 네, 팔았는데 또 팔 때도 사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 없는 묘가 세 개가 있어. 어, 이거 하면은 똑같은 이름 없는 묘는 뭐 어떡하냐고. 내 땅이니까 내가 이장을 시켜야 되는데. 아, 그 원래 그 법이 그렇게 됐나요? 네. 땅 주인이? 네, 그러니까 가족이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장했어. 저기 묻은 게 그럼 그 이 위장을 해주신 거면 이게 판매를 해서 화장까지 해주신 거예요? 그렇죠. 그 업체가 있더라고. 와,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판매라? 그래갖고 나 이 땅 팔았는데 내가 한 4억 손해보고 팔았는데. 그 뒤로 내가 땅을 안 사지. 지금 현종 씨 땅 없어요 그럼? 있어요. 뭐? 아, 땅이 있어요 지금 또 남은 게. 아직 보지 못한 땅이 두 개가 있어요. 아, 두 개야? 네. 보진지도 모르겠다. 2천! 2천에 계속 세금은 내고 있거든요. 어? 어디 또 이상한 데 산 거 아니야? 네. 2천에 모르는 땅인데 이렇게 전화가 안 되세요?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전인가 답인가 그건데 농사를 안 지으면은 몇 년 동안 안 지었으면 나라에 내놓거나 농경지로 해야 된다는 거. 맞아, 그 농사 안 맞아. 나도 보지도 못한 땅을 어떻게 사? 또 보니까 산이네. 그러니까 또 산 깎고 거기서 대충 하는 거 일단. 우리 형 씨 이거는 언제 사지? 같은 분이 아까 새만금이랑 비슷해지는게 아니 사장님 당근치 샀어요. 아 그럼 저 같이 땅을 보니까 엄청 맛있더라. 그럼 이거는 왜 안 보신 거예요? 그거는 진짜 살 사람이 없어요. 아, 못 파신 건데, 못 파신 걸로. 그럼 이걸 지금 처리하시고 싶으셨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네. 못 파신 걸로. 네.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거예요? 그래. 나는 내 땅 한 번도 못 봤어. 아니 나는 누가 사라면 아, 네, 이거 사니까. 아이고. 지금 사는 집도 자산관리사 사줬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어. 아. 그때 어렸을 때 너무 바빴으니까 그러다가 군대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어디 살지?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! 내가 거기 들어오고 진짜 루시한테 전시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지금까지 사기 먹은 총액이 한 ᄉ 정씨 그럼 이거 혹시 그 땅을 포기한 상태로 계신 거예요? 이 땅에 대해서? 어, 죽어서요 그걸. 아 그게 웃긴 게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무슨 있잖아요 컨테이너 쌓아놓고 물세터 물세터 그게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게 내 땅인 줄 알았어. 근데 이게 필지가 이렇게가 내 땅이야. 세 명이 또 분할돼 있고 어, 이건 팔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. 내가 봤을 때는 이 물류 사장님이 좀 사줬으면은 내 생각이지만 출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뒷받는 길 같은 거 딱이거든 이게.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은 이걸 땅을 유튜브에 한번 직접 해보는 거 유튜브요? 팔아야 될까 이거? 근데 뭐 직접 땅값을 올려보거나 아니 뭐 땅값 아니 하다못해 이거 세금이라도 나오실 거예요. 세금 나와요. 내가 1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점점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. 아 지금 시세 혹시 알고 있어요? 알고 있죠. 2억 넘게 주고 산다 그랬는데 지금 그 3천만 원인가?
와. 와. 그러면 여기다 컨텐츠를 할까? 혹시 괜찮으세요? 오늘 500 시간 괜찮으세요? 혹시 봐야 되는데 땅을 지금 그럼 이걸 2007년도에 사셨으니까 와 17년 이름도 이상해. 구바르겠다. 구바르? 아니었어. 대건니, 고백니, 신원니, 죽당니. 죽당? 죽방! 그래. 아우 이름도 되게 괘씸해. 죽당. 어 MC가 아까 자연스러운 컨텐츠 1번 1인 컨셉 빌딩 컨셉을 한번 하려고 하고 땅에 농사하는 거 하지 마. 농사? 관심 있죠? 농사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. 오케이 오케이. 노후 준비 프로젝트. 땅.